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유명인들의 마지막 유언 알아보기. 유명인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베토벤. 아깝다, 아까워. 너무 늦었어. 두 번째, 나폴레옹 보나파르트. 프랑스, 군대, 선봉, 조세핀. 세 번째, 오일러. 나는 죽는다. 네 번째, 마이클 패러데이.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다섯 번째,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. 그래, 이제 며칠이나 남았나? 여섯 번째, 찰스 다윈. 어지럽소, 쓰러질 것 같구려. 일곱 번째, 그레고어 요한 맨델. 내 평생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. 내가 이룬 과학적 업적에 만족한다. 틀림없이 전 세계가 곧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. 여덟 번째, 빈센트 반 고흐. 아, 집에 가고 싶다. 아홉 번째, 레프 톨스토이. 하지만 농민들은 어떻게 죽지? 열 번째, 니콜라 테슬라.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식과 과학, 예술의 산물이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. 열한 번째, 윈스터 처칠. 나는 신을 만날 준비가 다 되었다. 그러나 신이 날 만날 준비가 다 됐는지 모르겠다. 열두 번째, 파블로 피카소. 나를 위해 축배를 드시오. 열세 번째, 존 레논. 예스. 열네 번째, 밥 말리. 돈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단다. 열다섯 번째, 리처드 파인만. 너무 지루해. 두 번 죽는 건 못하겠다. 유명인들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네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의 네. 유언이 또 생각나요. 오늘은 유명인들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